네, 안녕하세요. 파피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소개시켜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팝핑 댄스의 스타일 중에 하나인요. 아마 이 most important of popping style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팝핑 스타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 네, 가장 뭐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부갈루 스타일입니다. 예, 부갈루 스타일. 들어는 보셨나요? 이 부갈루 스타일을 만든 창시자들, 일렉트릭 부갈루스의 멤버인 팝핑 피트와 팝핑 현준이 함께 연습을 하는 그 장면인데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런 오해나 혹은 제 실력에 대한 의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몇몇 분들의 그 뇌피셜로 자꾸 만들어지는 이상한 루머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은 2000년도 때 제가 팝핑 피트를 한국에 초대를 해서 함께 공연을 만들기 전에 연습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팝핑피트한테 레슨을 받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팝핑피트와 저는 아주 지금도 돈독한 그런 친분이 있는 그런 브라더, my brother, my big brother, big master, 팝핑피트 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brother. 예. 그때 이 이벤트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했었던 아주 작은 공연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방송국에서 직접 오셔서 그 연습 장면들과 팝핑피트에게 인터뷰도 했었고, 오늘 이 보실 영상은 함께 춤 연습하는 그 장면입니다. 2000년도 때 찍은 영상이라 화질이 다소 안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으로 꾸준히 춤추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꾸준히 춤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 영한 팝핑 현준의 옛날 20년 전 팝핑 현준의 모습. 함께 즐거운 감상하시죠. Let's popping, IG. 구독, 좋아요. Let's popping. 네, 이렇게 뒤에 보면은 TP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죠. 굉장히 역사가 있고 또 사연이 많은 회사인데 T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벽에 기대서 멀리서 보고 계신 분이 방송부 PD님이세요. 야, 화질이 그냥. 화질이 다소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샴락이네요. 네, 샴락. 거의 부갈루 스타일에 나오는 많은 기본적인 동작들로 춤을 만들었어요. 안무를 만들었고 전체 안무 구성은 팝핑피트가 직접 했습니다. 자, 이제 안무가 끝나면 이렇게 짧게 솔로를 주고 받는 건데, 예. 어우, 저 기본적인 팝핑 스타일, 예. 그리고 부가루 스타일. 야, 20대 정말 힘이 펄펄 넘치는 팝핑 현준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어우, 저 다리, 와! 팝핑 피트가 제 춤을 보고는 부가루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깔고 부가루 스타일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갈루 스타일을 할 줄 모른다, 부갈루 스타일을 모른다란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네, 저는 부갈루 스타일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부갈루 스타일도 할 줄 압니다. 네, 이렇게 솔로가 끝나고 이제 팝핑 피트의 차례네요. 아, 이 팝핑 피트의 솔로. 제가 이때 팝핑 피트의 솔로를 실제로 처음 봤는데, 뭐 연습실에서 출 때는 그냥 뭐, 아, 잘한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턱이 빠지거나 뭐 그러지 않은데, 본 공연 때 정말 팝핑피트님이 무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 심지어 턴테이블이 한번 튀어가지고 음악이 한번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지금도 보시면 바닥에서 플로우무브랑 전체적인 밸런스, 뭐 음악을 듣는 이 퀄리티가 넘사벽이잖아요. 오, 저 다리 보세요. 와, 하하. 정말 피트는 예, 팝핑계에서 전설이죠. 전설이고, 아무래도 릴렉틱 부갈루스라는 그 분들이 이 스타일을 만드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스타일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춤, 이 부갈루 스타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굉장히 제가 신나하는 모습이 있죠. 저는 그때 진짜로 이분과 함께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영상이에요. 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영상도 볼 수 있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팝핑이라는 춤의 1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페셜하고 특별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 제가 공개를 안 했었던 아주 스페셜한 영상들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